존경하는 천국의 목사님, 장로님, 성경통독원 조병호 목사 인사 올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인사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2019년 9월 2일 1일 금식기도회를 하나님 앞에서 열고자 말씀드리려 함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꼽으라면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며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속죄 이래 하나님께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든 백성들을 독려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꿈만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월등한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곤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대신 힘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국들은 고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제국들은 두려워했으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힘과 능력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세상 모든 나라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이미 경제와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 외교와 전쟁과 복지 등을 비롯한 나라 경영과 세계 경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거주의 경계를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살리시는 분도 민족을 멸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힘을 알고 믿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2019년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는 다시 세상을 선교하는 섬김의 교회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로 먼저 불러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한반도에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2019년 9월 2일 제1차 1일 금식기도회를 가평 성경통독원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하는 금식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락하는 일을 그치고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아침은 금식하고 오셔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평 성경통독원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여러 형편상 이곳까지 오시기 어려우신 전국의 목사님과 장로님께서는 각자 계신 곳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1일 금식기도회는 유튜브 통박사 조병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땀 흘려 충성하시는 목사님 장로님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넘치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일에 뵙겠습니다.